내일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 볼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 좀 알려주시죠. 네, 요즘 일단 뭐 AI 로봇 쪽이 한풀 꺾였다고 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의 종목들은 여전히 시세가 강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한글과 컴퓨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저희가 알려진 한컴 오피스 이쪽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쪽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쪽도 같이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서 들어오고 있는 자회사 쪽의 한컴 프론티스가 메타버스나 AI 쪽에서도 사업을 강화시키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특히 요즘에 움직이는 AI 쪽이 강한 모습들이 아무래도 그동안에 많이 낙폭이 컸던 소프트웨어 업종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특히 낙폭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감당하기 힘들었던 판관비의 증가가 아무래도 영업이익을 많이 깎아먹겠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 쪽에서 나왔던 밸류가 많이 훼손됐던 부분들이 지금 한글과 컴퓨터도 PBR 한 배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역사적인 하단부까지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의 반발을 좀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에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기존에 보여줬던 낙폭을 생각한다라고 되면 회복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1차 목표가 한 17,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대응한 전략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000원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내일 시초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유창희 대표님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파이오링크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방금 AI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AI가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후행해서 가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번 챗 GPT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답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데이터 센터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번 이제 카카오 화재 때문에 데이터 이중화법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파이오링크가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반사이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인텔 서버용 칩이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게 1년 동안 미뤄진 거거든요. 근데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미뤄졌던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가 좀 이루어질 거예요. 특히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를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반사이 계속 이어간다라면 이 회사가 900억 정도 시가총액이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회사입니다만은 현금 보유만 지금 한 560억 가까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알짜배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그 수렴이 잘 되고 있다. 충분히 그 고점 돌파에 기대감 가져간다라면 단기 목표가 16,000원 정도 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12,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현재 가격에서 약간 조정 시 분할 매수 대응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어링크도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 내일 보시는 종목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LOT 베큐미입니다. 네. 네, 이 회사는 반도체 쪽 요즘 뜨겁죠. 그쪽에서 들어오는 대표적인 건식 진공 펌프 관련된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드라이 펌프 쪽은 거의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지분 7%를 투자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삼성전자와의 밀접한 어떤 연결관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진행됐을 때 그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쪽과 함께 태양광 그밖에 철광 같은 경우도 어떤 2차전지까지도 산업이 점점 더 넓어가면서 설비 투자를 할 때 필요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어떤 장비 쪽이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나와서 한 20% 이상 성장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2,200억이다. 그러면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전혀 반응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지금 최근에 주가 움직임 신고가를 돌파를 시도하는데
이런 변화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다음 한 17,000원대 정도 직전 고점대죠.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OT 베큐움도 내일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창희 대표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QRT라는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기판이라든지 네. 그 관련 패키지 관련된 기업 테스트하는 기업인데요. 그 고밀도 회로 기판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DDR5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새로운 그 기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도체 캐피지 기판 내구성 테스트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상장된 지 한 두 달 정도 된 회사인데 뭐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 관련된 글로벌 완성 업체에 관련해서의 어떤 그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매출도 계속 성장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약간 뭐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전체 좀 있었습니다만은 주가 수준은 잘 버텨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충분히 저는 바닥이 잘 다져지고 있다라면 최근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500원 정도 선, 그러니까 상장했을 때 가격까지의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어떤 반등세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기 목표가 13,500원, 뭐 손절가는 1,800원 정도 최저점 언저리를 놓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장 마감 시황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